3일입니다. 토요일.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닭장에 왔는데, 병아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예, 왔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엄청 또 많이 자랐습니다. 보니까, 무더위 속에 더위는 안 먹고, 질병에는 안 걸렸는지, 걱정이 되었는데, 특히 이게 버프 폴리시 보니까 머리 위에 털 깃털 장식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 정말 볼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헤어스타일이 거의 뭐 락앤롤 전사처럼 가수처럼 이렇게 깃털이 헤어 깃털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덩치가 큰 녀석은 다리에 깃털이 수북수북 이렇게 달려있는, 네, 초콜릿색 알을 낳는 블랙 쿠쿠 마란이라는 병아리들입니다. 확실하게 덩치가 차이가 나죠. 다른 병아리들에 비해서요. 다리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발가락까지 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자라면 뭐 발목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털이 아주 북실북실하게 이렇게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고야 코친, 일본 닭 품종인 이제 나고야 코친들이 이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털갈이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원래 색깔은 이제 노로짱한 이제 털 깃털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닭들은 저희 집 연산오개, 저희 집 연산오개랑 그 다음에 우리 청계 청란 낳는 아메라우카나 알을 부화시킨 우리 아이들입니다. 까만색.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면 실키도 있습니다. 실키 어디 갔나? 실키는 털이 엉덩이가 이렇게 볼록하죠. 엉덩이 깃털이 볼록합니다. 그게 특징인데요. 여기 있네. 요 하얀 실키. 네. 실키는 엉덩이가 깃털이 동그랗습니다. 예. 실키가 한 종류인가? 또한 종류 있지 싶은데.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어젯밤까지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은 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몇몇씩 계속 폭염 뭐 주의보에다가 경보에다가 이래가지고 닭들이 더위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병아리들이 잘 지내고 있나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